지난주 진도에서는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가 열려 주민과 공무원들이 해변 가득 쌓여있는 바다의 쓰레기를 열심히 치웠습니다. 6톤이나 되는 이 쓰레기는 알고 보니 진도군이 행사 효과를 위해 일부러 갖다 버린 거였습니다. 김양훈 기자가 사정을 취재했습니다. 태풍이 오기 전인 지난 20일 전남 진도의 한 해변. 스티로폼과 폐어구 같은 해양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습니다. 학생들은 물론 주민과 공무원 200여 명이 쓰레기를 주우며 바닷가 청소에 나섰습니다.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국제 연안 정화의 날 기념 행사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했습니다. 오늘날 플라스틱 사용 폭증과 해양 쓰레기 증가로 소중한 우리의 바다가 고통받고 있습니다.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만 하루가 지난 진도 가계 해변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에는 해양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. 주민들은 평소 해양 쓰레기를 수시로 치워 해변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. 그렇다면 지난 20일 행사 때 그 많던 해양 쓰레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? 취재 결과 황당하기도 행사 전날 진도군이 해변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갖다 놓은 쓰레기만 1톤 트럭 6대 분량에 달합니다. 트럭이 그 쓰레기 더미를 잔뜩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. 이제 사람들이 내려서 쓰레기를 바닷가에다 이제 쫙 펼쳐놓는. 행사 효과를 위해 깨끗한 해변을 마치 쓰레기가 많았던 것처럼 꾸민 겁니다. 쓰레기를 버려놓고 쓰레기를 다시 치우는 그것을 연안 정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.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. 진도군은 해양 쓰레기를 갖다 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변 위쪽에만 놔뒀다며 변명을 계속했습니다. 바닷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연안 정화의 날인데 소나무 쪽에다가도 좀 갖다 놓으십시오. 제가 갖다 놓으라 해서. 진도군은 올해 작년에 두 배 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적을 올려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 쓰레기 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.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.